송내 공원의 도롱뇽 21번째 영상입니다. 우선 이전 영상들을 보십시오. 특히 도롱뇽 유생의 동종 포식을 다룬 20번째 영상을 보십시오. 4월 23일에 아래쪽 웅덩이에서 도롱뇽 유생이 도롱뇽 유생처럼 보이는 것을 입에 물고 있는 듯한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저는 동종 포식의 사례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4월 24일에 위쪽 웅덩이에 가보니 도롱뇽 유생들 20마리 정도를 한 화면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5분 정도 촬영해서 도롱뇽 유생들의 한가한 일상이라는 제목을 붙인 영상을 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깜짝 놀랄만한 이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잡아먹힌 동물이 도롱뇽 유생이라고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체형과 움직임을 보여주는 다른 종의 동물을 이 웅덩이에서 본 기억이 없습니다. 삼성 갤럭시 S21의 기본 설정으로 촬영해서 화질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화면을 확대해서 슬로우 비디오로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도롱뇽 유생의 움직임이 너무 빨라서 그냥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보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최신형 최고가 스마트폰으로 해상도와 초당 프레임 수를 적절하게 설정한 다음에 촬영했다면 훨씬 나은 슬로우 비디오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 겁니다.
이제부터는 원본 영상입니다. 이전 영상들에서는 스마트폰에 녹음된 소리를 전혀 틀지 않았습니다. 도롱뇽 웅덩이가 등산로 바로 옆에 있어서 사람들 소리가 많이 섞이기 때문입니다. 24일에는 제가 촬영하기 바로 전까지 비가 만만치 않게 와서 이 영상을 촬영하는 동안 등산객이 한 명도 지나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